안녕하십니까. 서울 해운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김세결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저희 학교에서 요즘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이 상당히 전교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역이 누구인가? 뭐 박근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박근혜 무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마녀사냥을 만들고 있는 구도가 좌파 측에서 정치를 예를 들어 지금 국회에다 입법안을 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률안을 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 때문에 정치 상황이 안 좋아졌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근데 이 누명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써야 되는데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딱 사건 별거 아닌 거 다른 대통령도 전부 또 엄청 많이 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뒤집어 썼어요. 근데 누가 뒤집어 썼냐? 먹잇감. 지금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싶으니까 지들이 뭘 먹고 싶으니까 탄핵을 지금 적법한 절차로 황총이 제대로 전진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탄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흑심이 지금 보입니다. 누군가 뒤집어 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팩트들 지금까지 저쪽에서 주장했던 모든 팩트들이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오마이뉴스에 제가 부자라고 글을 쓰고 제가 삼성 회장이라고 글을 쓰면 그게 팩트가 됩니까? 그건 팩트가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 써놓고 자기들끼리 그걸 가지고 증거라고 운영하고 인용하고 이거가 사실이라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한심한 언론의 작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왜 언론이 자기네 나라를 망치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태블릿PC 저번에 변희재 오셔서 제대로 해명해 주셨었는데 그 영상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순간 엄청 욕먹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속죄고 있는 거 싸내고 있는 거 그거 좌파 언론입니다. 애들 페이스북에서 감사합니다. 애들 페이스북에서 맨날 좋아요 누르게 유도하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박근혜가 1000억을 수수했다는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그저 누군가의 어떤 교수의 증언을 그냥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것을 기사에 올리고 그 기사가 마치 팩트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저는 눈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까이면서도 학교에다 전단 붙이고 뭔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도 욕먹고 그래도 계속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가야 되는데 그 세대가 지금 전교조 교육 때문에 제대로 된 걸 못 받고 있어요. 제대로 된 걸 못 알고 있고요. 정의를 주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법치주의대로 민중이 법 위에 서서는 안 되고 법으로 민중을 다스려야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집단 광기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탄핵까지 간 이 사태가 저는 믿겨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손석희 청문회 안 합니까? JTBC 조작! 탄핵무효 한번 해야 됩니다. 어셈블리 국회 들어가서 법회 지금 입법되어 있는 것들 목록을 보십시오. 경호실 다 싹 다 폐지하라 그러고 국회에서의 증언한 모든 것들 다 국회에서 유리하게 자기들 유리하게 입법하고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결사반대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고딩도 아무것도 모르는 고딩도 그거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 이거 뜨는 순간 아마 가족한테도 욕먹고 사람들한테도 욕먹고 저희 외가가 좌측을 좀 좋아하는데 아마 가면 이제 세뱃돈도 못 받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옳은 거 주장해야죠! 맞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맞는 거 다 알고 나오셨잖아요. 누가 정입니까? 누가 팩트 검증 앞에 떳떳합니까? 떳떳한 건 우리들입니다. 증거 들고 일어서고 증거 들고 훅날리면 걔네들 막 쓰러집니다. 걔네들이 주장했던 최고의 증거, 최중심에 있는 증거, 태블릿 PC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막 까이고 막 밟히고 속이 알랄이 드러나고 완전 망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랑스럽게 태극기 들고 나왔습니다. 이 태극기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존엄성 느낍니다. 저 이모부 월남전 참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진짜 그분 생각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정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적어도 응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더 많은 언론이 쫓아가니까 그게 옳아 보이는 것, 그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애국 국민 여러분. 세상이 모든 김승일 군을 우리가 김승일 군을 지킵시다. 자유의 눈 누락가 사라진 이 눈빛